안녕하세요. 비둘기의 이입장입니다. 이입장이고요. 성경 배우는 김영석입니다. 대사로 투입된 이주입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나시린 규례가 나와 있어요. 이 여인이 그냥 신경 쓰지 마라. 이런. 언제나 다 볼 수 있는 그런 한조 같은. 이런 자기 반성은 매우 훌륭한 거 아닙니까? 네, 안녕하세요. 비블리아의 이익상입니다. 네, 오늘도 와수리까지 와서 성경 공부하는 김영석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본문은 이제 민수기 18장 이하. 18장으로 그냥 확 넘어갑니까? 17장 안 해요? 우리 17장 안 했나? 했어. 아, 아론의 지팡이 안 했네. 그러니까. 해야지. 그럼. 난 또 이게 성경책 보면 아직 메모가 안 돼 있으면. 난 또 방송하면서 성경에 메모해야 되거든요. 아, 네네네네. 아니, 17장 이야기는 되게 네. 쉬워요. 이건 뭐 어렵지 않다. 네네. 간단하게 또 넘어갈 수 있어요. 자, 17장에 보면 여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그러니까 12지파 얘기하는 거죠. 지팡이 하나씩 취하되 곧 그들 조상의 가문대로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지팡이에 써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라라고 이야기하죠. 이는 그들의 조상 가문이 각 수령의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 내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택한 자에게는 지팡이에서 싹이 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싹이 나는 이야기가 바로 17장의 이야기예요. 아론 집안, 레위 집안의 정통성을 확립해 주는 거군요. 그렇죠. 레위 사람, 레위 집안이 내가 선택한 집안이다. 이 사람 특별한 사람들이다. 쓸데없이 그렇죠. 댐비지 마라. 그렇죠. 그거를 분명하게 해주는 이야기가 17장의 이야기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거기 8절에 보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되었다. 네, 네. 살구 열매가 아니라 아몬드 열매가 되었다. 아몬드 열매가 열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몬드 나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샤케드예요. 아몬드가 네. 샤케드인데 샤케드라는 말의 어근이 이렇게 보다라면서요. 그렇죠. 보다라 그랬잖아. 이게 내가 그러니까 벌써 이거 봐. 내가 서당계 3년 됐잖아 지금. 3년이 뭐야. 훨씬 더 그렇지. 뭐 이 정도는. 이 정도면 뭐 이거 훈장님이시지. 훈장님. 우리 방송 듣는 분들은 뭐 이 정도는 그냥. 그렇죠. 쇼케트는 뭐 보다. 이게 뭐 그냥 그렇죠.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겠다 이런 그렇지. 뜻이라면서. 정주행하는 사람들. 그런 거야. 자, 17장 통과. 아, 좋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17장을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지켜보는 거 누구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아하, 그 지파를 통하여서 어허. 내가 이게 표징이 될 것이다. 그리고 가지고 딱 뭐 도장을 확 찍어줘요. 10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가 거기서 간직하여 반역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서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어다. 야, 이거 표징이다. 상징이다. 딱 하나님께서 찍어 주신 거지요. 자, 이게 17장입니다. 자, 18장. 자, 18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라. 이게 뭐냐면은요. 이거 속건제잖아요. 성소에 대한 죄를 졌을 때, 성소를 네. 부정하게 됐을 때, 네. 이럴 때 네. 속건제 드리잖아요. 누가 드려요? 네. 대제사장이 드리고, 네. 대제사장이 중심으로 해서 되고, 지금 현재 벌어진 일이 어디서 벌어진 일이에요? 전부 다 성막과 회막 앞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속건제 드리고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당연히 앞장서서 해야 될 사람은 대제사장인 아론이다. 이거 기억해라. 네가 대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절이 중요합니다. 자, 앞에서 지금 레위인들, 특별히 고라하고 아론과 모세하고 서로 대결의 국면이었고 결국 고라가 패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로 아론의 가문과 그 외의 가문 간의 갈등이었고 그리고 그 외의 가문이라고 불리는 고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이 세대를 거쳐서 반복되지 않을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냐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해두는 이야기가 2절입니다.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에 있을 때, 그러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하는 일은 뭐냐?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을 돕는 이야기라는, 돕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레위인은 내 직무와 내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돕기는 하되. 돕기는 하되. 성소까지 들어가지 그렇지. 마라. 그렇지. 장막의 모든 직무를 돕기는 하되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이거는 제사장이 할 일입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돼요.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제단 주변에 레위인이 갈 수 없냐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시면 우리 레위기 1장부터 7장 할 때 그 재물에 각을 뜨고 뭐 하고 이거 전부 다 레위인들이 해야 되는데 자기가 가져간 사람들 일반인들이 하잖아. 그렇지. 가이드를 해줘야지 레위인들이. 그렇죠. 레위, 제사장들은 가이드를 해주는 얘기 일이잖아. 그러면 일반인들도 제단 가까이 가는데 레위인이라고 못 가겠어요? 그렇지.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면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한 제단은 무슨 제단이냐? 분향단. 이거 미즈베아라고 부르거든요. 히브리어로. 이 미즈베아가 분향단도 미즈베아하고 그다음에 그냥 제물을 드리는 것도 미즈베아예요. 아, 일반 제단에는 오케이. 벗 분향단은 노. 왜? 분향단은 성막에 있으니까. 그렇지. 성막에 성소에 있으니까. 거기 성소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야. 아,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아, 그렇지. 이거 헷갈릴 수 있었는데. 그렇지. 감사합니다. 성소의 기구. 그 안에 들어가면 등잔, 등대도 있고, 그 다음에 분향단도 있고, 진설병 올려놓은 떡상도 있고, 너 그거 못 만져. 이거잖아요. 가까이 가지도 마. 성소에 들어갈 생각도 하지 마. 이거예요. 그리고 4절.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거지만,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못할 것이다. 제사장과 레위인들 웬만한 사람들 이제 접촉하지 않고 거룩한 사람으로 있으라고 하는 거고 6절 볼까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너희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이라 하겠다. 종속관계가 확 드러나죠. 너한테 선물로 준 거야 레위인들은. 라고 제사장들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야. 그리고 회중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뭐 완벽해. 이거는 완전히 둘이 나뉘어졌어. 레벨이. 자 그런데 신명기는 그렇지 않아요. 신명기는 모든 레위인들이 다 제사장이 될 수 있어. 그러나 제사장의 임무와 레위인의 임무가 정확하게 딱 구별이 되고 그 둘이 완전히 다른 직군 내지는 완전히 둘이 다른 사람으로 분류되는 것은 피전통밖에 없다. 제사장의 전통. 아 뒤로 가면 약간 뒤섞이지만 예. 피는 엄격하다. 그렇죠. 아 피는 매우 엄격하고 D는 그렇게 엄격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근데 D는 엄격하지 않을까? D? 그래? 레위인이 아닌데 뭘 좀 하고 싶었나? 고라 아니야? 뭐 이제 나중에 이제 신명기 가면 우리도 이야기 나오겠지만 네. 이제 곁다리 쳐가지고 미리 하나 이야기를 하자면 D는 제2의 중앙 집권화예요. 제사장들 다 불러 모으잖아 요시아 시대 때. 그러면 지방에는 제사장들이 없잖아. 그러면 지방에 제단들이 있는데 그 제단은 또 뭐라 그러죠? 아, 왜 갑자기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지? 불법적인 제단, 바마, 바모트. 히브리어는 생각하는데 한국말 생각이 안 난다. 뭐 하여간 그거 있잖아요. 네, 네. 지방에 있는 작은 성소들, 네, 네. 그것들 산당. 그래. 산당을 철폐했잖아. 산당을 철폐했는데 그 산당 철폐가 이거예요? 그럼.
아, 지방에 있었던 성소들. 성소들, 레위인들이 그 맡고 있었던 42개인가 뭐 그거. 그렇지, 성, 48개 성읍에 있는. 48개 성읍에 있는 레위인이 맡고 있던 성소들을 산당이라고 그랬고, 재단을, 그 산당을. 재단이 있었던 곳을. 어, 그거를 다 없애버린 다 거야, 요시아가? 그렇지. 아, 나는 또 그게 무슨 우상숭배 하든 재단이나, 어, 그런 데를 없앤 건 줄 알았어. 아, 물론 그 재단에서 우상숭배 했을 수도 있겠지만. 아, 어쨌건. 원래 본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지. 그래서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한 조치 아니었습니까, 그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걸 다 막아버렸다, 이거 아니야? 그렇지, 요시아가. 왜? 중앙집권. 아하. 야, 이걸 또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야, 요게. 종교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조금 또 다른데. 아, 일단 요시아를 네. 매우 훌륭하고 거의 완벽한 왕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어, 그렇죠. 예. 네. 네. 아, 요런 부분에서는 요 약간 미스가 있다. 그렇죠. 어, 미스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근데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역사, 성경의 역사를 기록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중앙 집권화한 요시아가 그냥 스타일 수밖에 없지, 역사 속에서. 하지만 종교적으로 봤을 때, 특별히 제사장의 신학으로 보았을 때 요시아의 종교개혁은 종교개혁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죠. 그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율법이 되게 느슨해져 버려.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또 이야기 나오겠지만 모든 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제단에 가서. 가서 화목제 드리고 먹어야지. 그렇지. 그러면 저기 텔단에 사는 사람은 고기 한 점 먹자고 예루살렘 와야 돼. 하하. 요시아의 종교개혁에 따르면. 야, 그렇게 되면. 그렇지.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인식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시대 때는, 아, 그냥 니 잡은 건 니네 알아서 먹어, 그래. 아하, 이거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를 얻으려고 또 다른 하나를 잃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제사장들을 예루살렘으로 다 모아버렸어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48개 도시에 아무도 없다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그들에게 율법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가르치겠냐라는 거야. 아니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그렇고 또 레위인의 역할은 또 검사 아닙니까? 검찰. 그렇지. 아니고 검찰. 그런 것들을 해야 되잖아. 일단 사회의 아노미 현상이 일어났을 때 통제력을 상실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 레위인들은 다 제사장 해. 제사장의 권리 있어. 아, 제사장은 불러드렸는데 남아있던 레위인들이 야, 이건 약간 간호조무사에게 수술을 맡기는 느낌이야. 맞아, 어? 맞아. 의사를 다 대학병원에 소집해버리고 야. 간호조무사들이 간단한 수술은 감당해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야 진짜 찰진기인데. 이런 아 이렇게 되면 요거 이제 좀 약간 그래서 종교적으로 흔들립니다. 그렇죠. D하고 네. P하고 그래서 차이가 있다. 근데 P는 아주 철저하게 제사장의 직무와 레위인의 직무를 나누고 있다. 그러나 P가 아닌 D는 그렇지 않다. 네, 알겠습니다. 요거 이제 나중에 신명기 가서 더 자세하게. 예, 신명기 네. 가면은 진짜 재밌는 이야기도 많아요. 네. 일단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요. 8절 이하에서는 제사장의 몫을 정확하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21절부터 24절에 가잖아요. 그러면 레위인의 몫은 또 이런 거야라고 나눠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표현을 하면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을 정확하게 또 분류를 해놓죠.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이유는 뭐냐. 제사장의 역할과 레위인의 역할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제사장의 몫을 꽤 많이 주는 거예요. 제사장의 몫은 예. 많이 줬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 그래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주었고 네. 그리고 제사장의 몫으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재물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게 제사장의 특권이야. 육식 아닙니까? 그렇지. 그러나 네. 레위 이 피의 신앙에서 레위인들은 재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네? 이건 또 뭐야? 여기 먹으라는데? 아니 그건 레위인이 아니라 제사장. 아 제사장은 드려진 거는 다 먹고 드려진 재물 중에 불타지 않은 것은 다 먹을 수 있어. 오호.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제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살을 먹는 거죠. 사태 먹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지. 하지만 레위인들은 그걸 먹으라는 얘기가 없어요. 아하. 그럼 레위들은 그럼 뭐 어떻게 살아?
11조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게 이제 그 뒤에 연결돼서 21절부터 나오는 그렇죠. 얘기군요. 그렇죠. 21절은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11조를 먹고 사는 거고 제사장은 재물을 먹고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들이 우리는 레위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군요. 조심스럽다. 매우 조심스럽다. 잠깐만. 제사장이라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건 약간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은 난 육식을 좋아한다는 뜻일 테고 나는 레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제 11조 내 거다라는 주장에 근거를 두기 위해서. 근데 옛날 목사님들이라 그러지. 요즘은 그런 사람들 별로 없잖아. 그렇죠. 예, 요즘 그런 얘기하면은 교회에서 씨알도 안 먹혀. 그럼요. 이제 신약에서는 이제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육식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장난을 치려고. 목회자들은 자기가 제사장으로서 내가 이만큼 정결하게 살아갈 거야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자기 혼자 스스로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그거를 권리로 생각하고 누구에게 요청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럼요. 맞습니다. 예. 역할의 차이가 있을 뿐 모두가 그렇죠. 다 거룩한 자로 구별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정확하게 인식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렇죠. 오리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내가 그렇죠. 우리가 뭐 아론의 후예다. 뭐 레위인이다. 뭐 이렇게 하시기 시작하면 네네.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또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게 있어요. 재밌는 거. 너희들 11조로 먹고 사는데 네. 그렇지만 11조 너희들도 해야 된다. 받은 거예요. 11조는. 아, 네. 나 예전에 진짜로 11조 안 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저 예전에 꽤 오래 전이긴 해요. 대학생 때, 신학생 때쯤이었는데. 네, 굉장히 또 조심스러워지는 것 같은데. 네. 좋아요. 해봐요. 안 하는 목회자 본 적이 있어요. 이야. 나 이거 11조로 받은 건데 내가 왜 이걸 또 11조를 해야 되냐. 하나님께 일만 이미 드렸고, 드린 거를 내가 목회자로서 받는 건데, 이거를 뭐 또 하나님께 또 11조를 드리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래서 안 하는 사람, 목회자를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렇게 제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회를 하기 원하는 분들인데도 헌금 생활이 안 되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좀 마음이 전 되게 어려워. 왜냐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사랑하고 헌신할 때는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 건 시간과 물질의 헌신 아닙니까? 아, 그렇죠. 당연히. 네. 그리고 그것이 그 내가 사랑하는 대상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려는 것. 그리고 그 따뜻하게 해줄 만큼의 헌신이 마땅한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는 목회를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겠다 하는 이들이 시간과 물질에 있어서 헌신하는 사랑의 표현으로서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을 때가 좀 있어요. 이건 철저하게 개인의 선택이고 개인의 영역이긴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 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런 얘기는 뭐 매우 조심해야 돼요. 네네. 아니 뭐 그렇다 이거야. 왜 그렇죠. 자꾸 조심하다 그러면서 자꾸 나를 지금 공격하려고 지금 이 사람. 아니야, 공격하려는 마음은 이만큼도 없었다. 그렇죠. 네. 제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레위인들의 역할을 여기서 분명하게 나뉘어 놓은 이유는 바로 앞에 있는 고라의 이 반역의 이야기와 다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고라의 반역 이후로 제사장과 레위인, 그러니까 아론의 가문과 그 외의 레위인 가문의 역할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 지위, 이거를 분명하게 구분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구분해 놓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비블리아 들리는 말씀 울리는 마음 Welcome to the 비블리아 열리는 성서 알리는 방송 Radio 비블리아 Radio 비블리아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9장, 저희 우리 19장까지 오늘. 그럼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20장에서 재미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네, 또 이제 네. 남들이 싸우는 얘기가 제일 재밌어. 남들이 이제 싸우는 얘기가 제일 재밌어. 네, 19장까지 마무리 오늘 하셔야 됩니다. 예. 네. 19장은 근데 길지 않아서, 아, 오늘 분량은 40분도 안 나올 것 같아. 많이 나오면 한 30분 나올까. 어, 그래요? 예. 그럼 좋지 뭐. 그러니까. 수업 일찍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가요? 왜냐면 붉은 암송아지의 재에 관한 이야기는 사실 이게 진짜 너무 창피한 이야기인데 제가 유학 가서 석사 과정 가기 전까지 민수기 19장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었고 이런 게 있었나 그런 생각이 있었을 때가 있었어. 그리고 이게 뭐지? 뭐 이런 거. 이거 뭐냐면 쉽게 말해서 약품 조제 방법이에요. 에이? 약품 조제 방법. 무슨 약품이냐? 부정한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잿물을 만들 때 도대체 그 재는 어디서 나오냐라는 거야. 붉은 암송아지를 불태워서 만든 재로 양잿물을 만드는 겁니까? 네. 11절 볼까요? 19장 11절. 사람이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다 아시죠? 네.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다. 그리하면 정결하려니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음흠. 그러니까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래요. 네. 그럼 잿물이면 재가 있어야 되잖아. 네. 그 재는 어떻게 만들어?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 앞에 거를 생각하지 않고 이 잿물을 뭐라 생각했냐면 아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재단에 그 숯도 나오고 재도 나올 테니까 그 재로 드리는 건가?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했어. 근데 그게 아니라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조제 방법이 나온 거야. 근데 내가 그 생각을 못했던 거지. 그래서 레위기 수업을 듣는데 그 수업을 딱 듣고 난 다음에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버스에서 제가 올소독스 하레딤을 만났어요. 하레딤을 만났는데 하레딤이 뭐야? 아주 올소독스 유대인들 그 까만 옷 입고 까만 옷 입고 여기 귀밑머리 기르고 모자 쓰고 다니는 아저씨들. 네.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 이제 신기하잖아. 그 내가 그 옆에 앉았어. 원래 사실 그 옆에 앉으면 안 되거든. 그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랑 옆에 안 앉으려고 그래. 어, 겸상 안 하는구만. 그렇지. 절대로. 자기가 부정해진다고 생각하거든. 그런데 뭐 버스에서 시외버스 자리에서 내가 그 옆에 앉는 게 뭐 어떡하겠어. 내가 그렇다고 그 사람이 옆에 안 앉을 수도 없고. 그래서 옆에 앉았는데 뭐 하다가 그 사람이 나한테 먼저 말을 걸더라고요. 너는 어디서 일하냐? 이렇게 하더라고. 대부분 이제 아시아 사람이면은 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테니까. 그래서 나 학생이라고. 여기서 어, 그러세요? 그러냐고. 그래서 뭐 배우냐? 그래서 아, 나 타나크 배운다고. 성경 배운다고. 어, 타나크를 배운다고 그랬어요. 어, 갑자기 아, 막 어, 관심을 가지면서 아, 야, 그래서 아, 너 뭐 하냐? 근데 바이블을 배우는 게 아니고 타나크를 배운다고 그랬어요. 이거 뭐 히브리어로 바이블이라 그럴 수는 없잖아. 아, 그렇구만. 그렇지. 아, 약간 이거 유대화되어 있는 약간 커스터마이즈 되어 있는 표현들. 그렇지, 그렇지. 아, 그 히브리어로 대답하니까. 아, 좋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마침 레위기를 공부하고 있을 때여서 뭐 공부하고 있냐 해서 요즘 레위기 공부하고 있다고. 이야, 기가 막히는 거만 탄하게 레위기야. 너무 좋아해. 그래서 너무 어렵지 않니? 그래서 아, 어렵다고, 어려운데 어, 되게 재밌다고 했지만은 자기가 학교에서 레위기를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오경을 가르친다라는 거, 토라를 가르친다라는 거지. 랍비더라고. 하레딤이 그 옷을 입었다가 다 랍비는 아니야. 그 까만 옷을 입고 있어도 랍비는 또 따로 있는데 그 랍비가 누가 랍비인지는 아무도 몰라. 근데 마침 그 사람이 랍비인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질문을 했지. 궁금한 게 있는데 정결하기 위해서 잿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되어 있는데 그 잿물에서 재는 어떻게 만드냐고. 아, 그때 들은 게 이겁니까? 그때, 아니, 그때 들은 게 아니라 그때 무시 당한 게 이거지. 아, 무시를 당했어. 공부한다는 놈이 그것도 몰라? 그렇지. 아, 이런. 아, 이게 지금 공부한다는 놈이, 아, 이 기본을 모르네? 약간 그렇지, 이런 느낌으로. 그렇지, 말도 안 되는 어, 그렇구만. 토라에 나와 있잖아. 그런 거야. 아. 토라에 어디? 그러면은 민수기 19장을 알려주더라고요. 어... 내가 이걸 읽고 충격에 받아서 아 근데 내가 이 구절을 내가 까먹지를 못해. 잊을 수가 없구만. 잊을 수가 없어. 여기 19장에 나와요. 2장에서 보자. 여호와께서 명령하시고 율법의 유래 붉은 암송아지를 끌고 와서 이것을 잡은 다음에
이것을 잡을 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이 잡는 거거든. 제사장 엘르아살 아들 시켰어요.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에 일곱 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자 이제 태우는 거야. 가죽, 고기, 피, 똥 다 불사르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지고 이거는 일반적인 제사에서 없었던 거죠. 네, 네. 그다음에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이제 진영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소를 잡아서 이제 피를 만졌으니까. 그다음에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 옷을 물로 빨고 그다음에 몸을 씻어라. 그 저녁까지는 부정해질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들어가라는 얘기죠.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이러면 이에 이제 깨끗해진 사람, 깨끗해진 자가 암송아지 재를 거두어서 진영 정한 곳에 바깥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아,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만든 잿물을 시체를 만진 자를 정결케 하는 의식에서 사용하는 것 말고 또 있어요? 부정해진 사람들을 정결케 할 때 항상 잿물을 써요? 항상 잿물을 쓰냐? 어. 아, 아니야. 시체 만진 그렇지, 사람. 그렇지. 시체 만진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시체 만진 자를 정결케 하는 잿물은 요 붉은 암송아지 재를 쓰는구나. 야, 이게 복잡해. 복잡하지. 복잡해. 이런 걸 어떻게 알아? 그렇지. 그래서 이런 것들 되게 재미있다. 이런 것들 알아두면 요 정도는 그냥 누구한테 가가지고 내가 이 정도까지 알아. 뭐 이 정도 내가 이렇게 자랑할 때 쓸 때 정말 좋은 구절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한 복잡하고 엄격한 규율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락이나 더러움에 너무 방치되거나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아주 좋은 사회적 장치가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들어서. 왜냐하면 요즘에는 그런 자신의 그 성결함, 삶에, 뭐 말에, 생각에, 행동에 그런 성결, 깨끗함에 대한 인식이 너무 사라졌잖아. 근데 그거를 다시 자기를 반추하게 하고 자신의 삶을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좀 바라보게 하는 어떤 그런 장치들이 너무 없어. 너무 자율적이고 그게 그냥 개인의 영역. 개인의 판단의 영역으로 너무 이렇게 놓여져 있는 기분이 들어요. 이렇게 되면 물론 개인의 성숙이 스스로를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갈 거고 그렇게 하나님이 도우시겠지만 우리의 그 연약한 의지나 우리의 버릇들을 볼 때 인간의 본성을 가만히 들여다볼 때 이런 장치들이 좀 필요하겠다. 내 자신을 위해서도 나의 깨끗한 삶, 정결한 말 이런 것들을 위한 이런 성경을 볼 때 야 옛날 사람들은 참 복잡하게도 살았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아 그게 이걸 복잡하게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은 깨끗해야 한다는 거 우리의 관계는 정결해야 한다는 거 우리의 행동과 생각과 말은 좀 청결해야 한다고 하는 생각이 사회 전체적으로 퍼지게 되고 그게 그 문화 생활 방식을 구축하는 요소였겠다. 내가 지금 김영성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 갑자기 생각이 난 게 있어요. 네. 그걸 받아가지고 어디서 들었는지 내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고 그리고 어느 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내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오늘날의 사회가 풍요로워 보이지만 메마른 사회가 된 이유는 우리 가운데 형이상학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윤리라고 하는 그 영역이라든가 사람살이라고 하는 영역은 과학의 영역에서 규정하거나 과학의 영역으로 해결하거나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형이상학의 영역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동물의 복제는 다 하는데 왜 인간은 복제하면 안 돼? 이거는 윤리의 영역, 인간 윤리의 영역에서 형이상학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신적인 개념이. 왜 우리가 고기를 먹기 위해서 동물은 죽여도 되는데 사람은 죽이면 안 돼? 이거 사람이나 동물이나 똑같이 지방과 탄수화물로
그렇지. 탄소 화합물이죠. 그렇지. 정확히 하면 왜 사람은 안 되고 동물은 돼? 이런 그렇지. 것들은 전부 다 형이상학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형이상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이 우리 김영석 목사님처럼 윤리도 없이 그리고 자기를 지켜나가는 것도 없이 정결함도 없이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요즘 사회에서 조금 보수적으로 이야기하면 꼰대 이야기 듣고 이런 것들이 사실 진짜 꼰대일 수도 있지만 점점 갈수록 새로운 세대들이 오히려 이런 형이상학적인 하나님 중심의 윤리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딱 오늘 구절이랑 어울려요. 19장 20절 민수기.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힙니다. 이런 그렇지. 우리 뭐 교회에서 늘 하는 얘기 있잖아. 우리가 성전이다. 그래서 내가 나를 정결치 않고 부정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다. 이게 신약적인 개념이 아니고요. 구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미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다. 오히려 이런 고대인들이 인간의 본성과 한계에 대해서 훨씬 더 깊은 통찰을 갖고 있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인간은 규율을 상실하는 순간 자신의 스스로에 대한 통제권을 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굉장히 통제적이고 자기를 알아서 잘 다스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인간은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통찰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엄격한 규율들을 만들어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완전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 이거 정말 꼰대 같은 소리일지 모르겠지만 규율의 상실로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면 조심스럽게 새롭게 우리가 지켜나갈 규율을 만들어가는 운동을 다시 시작하면 어떨까? 종교가 우리가 특히 이제 메소디스트이기 때문에. 메소디스트는 그렇죠. 이제 규율을 만드는 사람들이죠. 네, 규율주의자들 뭐 이런 거죠. 규칙주의자들. 그러면 아 지금이야말로 네오 메소디즘이 필요하다. 네오 메소디즘. 야, 그거 되게 멋진데. 다시 시작하는 거죠. 다시. 네 김영성 목사님이 시작하면은 제가 거기서 찬조 좀. 극단적 자율의 시대를 멈추고 스스로 못을 박는 거죠 귀에. 한번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저도 완전 동의합니다. 이건 진짜 사실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나갈지 같이 우리가 고민해 보면서 저는 우리 시대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영광스럽고 즐겁게 지금까지 지켜오고 해가고 있어요. 근데 제 바람은 제 자녀들이 제가 경험하고 감사하고 뜨겁게 사랑했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깊이 사랑하고 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어가길 바라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특히 그 길을 찾아가 주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들으시면서 오해하지 마실 것은 그렇다고 해서 이게 유대교의 어떤 그런 랍비들의 전통과 같은 바리새인의 율법 같은 율법주의자가 되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무슨 뭐 이 붉은 암송아지 재물을 마시겠는가 그렇죠. 그런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 시대에 우리의 성도들에게 또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다른 것은 몰라도 꼭 해야 할 것과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맞아요. 원칙을 정해주는 거. 지금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모든 걸 자유라 맡깁니다. 교회에 나오든 안 나오든 출석을 하든 안 하든 실은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어떻게 어떤 형태로든 혹은 헌금 생활이라든지 혹은 예배 드리러 올 때에 우리의 옷차림이나 태도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규율도 실은 우리는 강요하지 못하는 무권위의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네, 극단적 자발의 시대죠. 네. 오직 자발성만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네, 네. 예, 강요 자체, 강요나 요구가 범죄 시대고 네. 악으로 여겨지는 시대는 저는 많이 왜곡되고 괴물화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좀 우리가 자성을 해보는 시점에 다다랐다. 예, 이런 자유를 확대시키는 거는 매우 현대적이고 매우 세련된 노력이었다는 것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래서 네. 이런 좋은 세상이 됐는데 이제는 한 임계점에 도달한 것이 아닌가. 네, 한번 다시. 참 예. 어려운 얘기지만 꼭 필요한 네.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네. 오늘 여기까지
여기까지 할까요? 네네, 뭐 40분은 아, 안 되지만 그래도 그럼요 이런, 이런 날도 있는 거 있어야지. 그럼 이런 날도 있는 네. 거야. 대신에 빨리 편집할 수 있어서 좋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다음에 가데스의 다툼과 무리바 예불 사건 아 재밌을 것 같아요. 하겠습니다. 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감사합니다. 주에 뵙겠습니다. 네. 없어버려 say 돈 여부가 삶을 change 아냐 비난 단지 question